이름 이주현, 생년월일 2003년 7월 27일, 닉네임 클로저, 포지션 미드, 이렐리아, 아칼리, 사일러스, 조이, 미친 피지컬, 패기로운 플레이, 프로씬에서도 먹히는 개인기량, T1에서 시작해 리브 샌드박스로 이적하기까지, 지금부터 클로저에 대해 알아보자. 초등학교 6학년 마스터, 중학교 챌린저, 재능을 설명하기에 이 한 문장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점점 랭크 상위권에까지 도달하게 되며 프로게이머의 꿈을 가지는 클로저, 부모님의 반대가 있었지만 각종 아마추어 대회를 휩쓸며 실력을 증명하니 부모님의 생각도 바뀌는 걸 넘어 그의 꿈을 지지하기 시작한다. 프로 데뷔 이전 아마추어 시절 솔로 랭크 미친 피지컬로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는다. 이렐리아 아칼리 같은 칼챔이라 불리는 챔프를 주로 썼는데 특히 이렐리아. 위 유망주 시절 클로저 이렐리아 영상은 많은 화제를 모았다. 구글에 클로저 이렐리아만 검색해도 페이지가 6개, 유튜브에 검색해도 매드무비 영상이 수십 개다. 사실 롤프로 SK를 얘기할 때 솔랭은 팀게임과 다르다, 모든 프로는 솔랭 매드무비가 수두룩하다 등의 이유로 솔랭 얘기는 잘 하지 않게 되는데, 클로저만큼은 매드무비 수준이 프로들 중에서도 높았고 많은 팬들이 유망주 아마추어에게 원하는 피지컬 이 매우 뛰어났기에 여러 팬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었다. 때문에 2019년 5월 17살 고1이라는 나이 빠르게 프로팀에 입단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팀은 바로 T1. 워낙 기대되는 유망주였기에 대형팀 T1에서 그를 영입한다. 약 1년간의 2군 생활을 마치고 2020년 6월 1군으로 콜업. 콜업 되면서 닉네임을 클로저에서 클로저로 변경한다. 그리고 2020년 LCK 서머 6주차 KT전. 그렇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주에 많은 분들께서 주목할 것 같은데 오늘 경기 전부터 과연 클로즈업 받을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누구지? 자, 이렇게 선발 라인업 만나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선발 라인업 T1입니다. 바로 칸나, 커즈, 클로저가 등장했고요. 테디와 에포트입니다. 최근에 T1이 하나생명전을 승리하긴 했지만 경기력이 불안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좀 불안한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일단 오늘 클로저 선수가 선발 출전 라인업을 가져왔는데, 네. 아... 클로저 선수인데 03년생이거든요. 그렇죠. 뭐 만 17세. 와, 아니 이게 지금 나이 제한, 이제 LCK 출전 나이 제한이 풀린 지 4일 만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냥 바로 나온 거예요. 따끈따끈합니다. 이때 당시 약간의 부진을 겪고 있던 티언인지라 분위기 반전도 시킬 겸 공격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갖고 있는 클로저를 선발 출전. 이때 클로저는 나이 제한이 풀린 고작 4일 뒤의 상황, 그렇게 공식 첫 번째 경기 데뷔전을 치르게 된다. 클로저가 오긴 왔는데 그러면서 와우 에이밍이야. 뒤쪽으로 전면 탈출. 그러면서 커진다. 클로저가 길게 싸웠는데 노예 강점? 그래서 클로저가 와 이거 트리플 캐! 마지막으로 다이버가 본 건데 와 여기서 지금 네넥톤 강점을 엄청 잘 살리고 있죠. 한번 더 들어갑니다 클로저가. 오, 이거를... 아, 물론 여기서는 종결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와 클로저 나갔어요. 타겟팅이 방금도 여차하면 또 스테이가 또 나오고 이걸 띄우기 띄웠는데 그리고 여기서 클로저가 싸움을 걸어요. 1세트 조이로 가장 중요했던 바텀 싸움을 승리로 이끈과 동시에 트리플 킬을 먹고 캐리. 2세트 매우 과감한 플레이를 보여주는 아칼리. 이득인 부분도 있고 약간 손해인 부분도 있지만 이 당시 후반만을 바라보던 T1 운영 스타일에 정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그야말로 신인이기에 할 수 있는 패기 넘치는 플레이들에 많은 팬들이 환호했다. 네. 득실 관리도 또 중요했었는데 클로저 선수가 선발 출전해서 어쨌든 2대0으로 마무리 지었어요. 그렇죠. 예. 일단 처음 한 데뷔전인데 되게 2대0 승리해가지고 기분 정말 많이 좋은 것 같고 형들이 잘해주셔서 되게 감사드려요. 네, 다음 경기 샌드박스전인데 네. 만약에 제가 경기에 나온다면 칼챔 위주로 한번 해볼 생각이니까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세트 POG에 선정돼 인터뷰하는 클로저의 모습. 이 데뷔전으로 클로저는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찍기도 했다. 데뷔전 이후 계속 선발 출전의 기회를 갖게 되는 클로저. 잡으면서 그렇죠. 만 동일한 줄 알았는데 전면에 유무가 달라졌습니다. 바로 비비면서 그러죠. 불도 질러놓고 아니 클로저 얼떨 뭉쳐 쳐다보고 있었어요. 재우고 맞았어요. 와. 공격 샌드박스 전 페이트에게, 서래원 전 미키에게 두 번의 솔로킬을 따내는 클로저. 좀 외치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사일러스까지 밴을 했네요. 와 이거 아예 클로저를 그냥 말려버리네요. 클로저가 그동안 플레이한 모든 챔피언을 다 밴했습니다. 네. 심지어 한 번은 다이나믹스 전 클로저의 저격 4밴이 나온 경기도 있었다. 상황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인 라인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데 이번엔 어떤가요? 맞춰놓고 잘 꽂아놨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클로저. 아니, 이거 금 쫓아가서 클로저. 자, 클로저 이런? 쪽입니다. 이런 거. 너 전면 없지? 그래서 아래서 먼저 묶었습니다. 이거를 드디어 클로저 찾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아요. 아니. 하지만 이 경기 역시 사저극 벤이 무색하게 활약을 펼쳤다. 솔로킬, 라인전 같은 특히 초반에 활약하는 모습이 많았는데 티어는 클로저 출전 이후 10연승, 매치 5연승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쇼메이커 초비 같은 대형 미드라이너들 상대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더 지켜봐야 된다 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담원 쇼메이커 상대로는 주도권을 내주며 패배하고 DRX 초비 상대로는 1세트 아칼리로 라인전은 무난히 성장하고 한타 때는 표식의 이블린을 완전히 지우며 POG에 선정되기도 했다. 클로저에 대한 첫 시즌 평은 매우 좋았다. 대형 선수 상대 큰 무대에서 제 기량이 안 나온다는 말이 조금 있었지만 위기의 순간 T1의 분위기를 바꾼 건 클로저였고, 특히 피지컬, 개인 기량, 신인의 패기 등을 많이 볼 수 있어 경험만 쌓인 다면 좋은 선수가 될 것이라는 평이 많았다. 2021 LCK 스프링. 네, 자, T1의 모습이 나오겠습니다. 와, 정말 파릇파릇하죠 멤버들 모습이. 예. 새로운 T1의 로스터 칸나, 엘림, 클로저, 구마유시, 캐리아. 정말 어린 젊은 피로 무장한 로스터. 그들의 첫 상대는 하나생명이다. 1세트 승리, 2세트 패배 후 3세트. 이다 보니까 여기니 씨의 초점을 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탈리아 같은 챔프랑도 궁합이 좋고. 이렐리아. 실제로 이렐리아가 예전에 클로저 프로 데뷔 후 첫 번째 이렐리아. 아마추어 2군 시절 그의 이름을 떨치게 했던 이렐리아가 나온 순간이다. 바로 순간 이동 쓰면서 저렇게 압박하니까 드래곤 타이밍도 와. 3픽 이렐리아를 잡고 후픽 초비의 빅토르를 과감하게 다이브킬. 초비가 솔킬 당하는 장면은 무려 2년 4개월 만 옵저버, 해설, 심지어 보는 눈까지 따라가지 못한 번개 같은 킬이었다. 아, 근데 이게 나오는 과정에서 유목이 터짐과 동시에 시야가 있든 말든 풀궁 이니시 박는 이렐리아. 라인전 사이드 센 이렐리아야 얼마든지 있지만 한타 페이지에서 이니시 박고 캐리하는 클로저의 이렐리아에는 로망이 있었다. 21 스프링 개막전, 그의 데뷔전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클로저. 3세트 POG에 선정돼 또 많은 팬들의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시즌 중반 미드 메타가 메이지로 잡히면서 위기를 맞이하는데, 근접, 칼챔을 잡았을 때 잘하던 모습은 없었고, 성장, 안전하게 운영해야 하는 챔프, 오리아나, 신드라 등을 잡았을 때 약간 흔들렸다. 라이즈가 달라붙고, 그 다음에 이니시 안쪽으로 고스트. 근데 이게 살았어요? 캐년도 찍고 굴러? 들어가면서 타고 내면 라이저 스 돌지는 못합니다. 한번 더 가자. 근데 알리스타 캐리! 와요! 당시 말이 많았던 역캐리 라이즈궁. 근데 또 AP 트레이드마크 조이로 키를 쓸어담거나 3승 0패 루시안으로 상체 힘 꽉 주고 정글 성장시키는 좋은 모습. 그리고 또 체급이 낮은 상대는 짓누르지만 체급이 높은 상대로는 고전하는 모습 등 이런저런 변수로 주전이 고정이진 않았고 페이커와 교체가 잦았다. 결국 시즌 말 주전 경쟁에서 밀리게 되고 플레이오프에도 출전할 수 없었다. 팀 T1은 정규 4위, 프롭 4강으로 마무리한다. 2021 LCK 썸머 시즌. 롤드컵이 가까워져 T1에서 교체가 많이 없을 것이란 예상대로 클로저는 정규 시즌 이후 선발전까지 단 한 번의 경기도 출전할 수 없었다. 2021 롤드컵에선 엔트리 명단에서 제외되기까지 했다. 그리고 2021년 모든 대회가 끝나고 이적 시장. 클로저가 T1에서 리브 샌드박스로 이적했다는 오피셜이 뜬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리브 샌드박스에 입단하게 된 클로저 이주연이라고 합니다. 2012년도에는 리브 샌드박스에서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는 리브 샌박의 클로저 웰컴 영상. 클로저는 예전 T1에서 2+1 단연 계약을 했지만 새로운 도전을 위해 리브 샌드박스로 이적한다. 초등학교 마스터, 중학교 챌린저, 고등학교 1학년 프로게임단 입단, 2학년 LCK 데뷔, 데뷔전 퍼포먼스, 이렐리아 매드무비, 초비 솔로킬. 재능이란 단어를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는 말한다. 노력하는 선수가 되겠다. 그의 롤모델은 크라운. 프로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연습량의 팬이 됐다고 한다. 리브 샌드박스에서 풀 주전이 확정된 22시즌 어떤 기량을 보여줄지, 라인전은 예전처럼 강력한지, 운영과 탄탄한 플레이까지 장착이 됐을지. 클로저 앞으로의 날들이 더 기대가 된다. 지금까지 클로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